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문소루에 왔습니다. 문소루는 의성 유아숲체원에 함께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국민한테 현령 이원제가 증건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정리화제를 겪으면서 손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조선시대 숙종 때 이어서 두 번째로 증건한 곳입니다. 함께 한번 들러볼까요? 와, 엄청나네요. 여기 너무 힐링하는 곳인데요. 보이시나요? 경북의 산림과 함께 있는 곳이라니 너무 멋있습니다. 유아 숲체험길에서 숲길을 걸으면서 힐링을 하고 잠깐 힘들다면은 여기 문소를 와서 여기서 조금 쉬다 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문소루 누상에는 문소루 중간 기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도 6.25 전란을 겪으면서 손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납니다. 우와, 옆에 기차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렇게 밑에 이런 것도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오! 예쁜 나무들을 볼 수 있게 설명도 돼 있어요. 굴참나무는 참나무과인데 수피가 코르크처럼 두껍고 발달하여 지금 유아숲체원을 길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요. 가다 보니까 여기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유아들을 즐길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와. 아이들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귀엽게 나무니까 무당벌레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시소가 돼 있고 해먹도 돼 있습니다. 잘 해놓았네요. 아이들과 놀러오기 좋은 곳인지 알 것 같아요. 구봉산 유아숲 체험원으로 놀러오세요.